Six, five, four, three, two, one. 숙보. 혼술 족 잡아라. 민트 초코 소주, 신맛 소주, 껌맛 맥주 등 재미있는 술이 맛도 좋다는 요즘 술 트렌드.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술안 오늘 취하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혼술족 잡아라 민트 초코 소주 신맛 소주 껌맛 맥주 등 재밌는 술이 맛도 좋다는 요즘 술 트렌드였습니다. 예전엔 소주 맥주 이렇게만 분리되던 주종이 요즘은 다양한 맛으로 등장하는 중입니다. 술을 그냥 취하려고 마시기보다 재미로 즐거움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죠. 민트 초코 소주 이거 나왔을 때만 해도 화제였는데 이제 민초파들에게 각광받는 흔한 술이 됐고요. 그 밖에도 아이땡 맛 소주, 예, 굉장히 신맛 사탕, 빠삐땡 아이스크림 맛 소주, 주시 후레땡, 스피아민땡 등 껌맛이 나는 맥주도 등장했습니다. 맛만 특이한 게 아니라 맥주 캔을 따면 수류탄 터지듯이 퐁 소리가 나는 술, 그리고 MBTI에 맞는 이상적인 조합의 술도 있고 다양한 술들이 나왔는데 이런 좀 개성 있는 술들이 홈술족과 혼술족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술 그냥 취하려고 드시는 분들은 맛이 뭐가 중요하냐고 어차피 취하려고 마실 건데 취하면 다 맛 똑같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호들갑 스타일 이런 것도 가끔 해보면 재밌긴 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시간 조금 지나면 또 근본 술들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예. 저도 SBS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사과 소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일 소주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디 가면은 사과를 이렇게 잔처럼 파가지고 거기다가 소주를 따라서 마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잔까지 다 많이 먹었습니다만.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만약에 사연에 저희 둘이 과몰입을 할 거니까요. 망상의 끝판왕 앤들의 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저희랑 같이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카카오TV에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 오시면 직접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090님 배형 직박이형 풍이형 슈카형이랑 라면 꼰대 나온 거 너무 잘 봤어요. 78년생이 괜히 최악의 세대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제 김성회 형만 초대해서 5명의 최악의 세대가 배텐 한번 장식해주세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편에 나가는 취지는 아시죠? 예, 최악의 세대라는 말을 떼어놓을 순 없지만 최악의 세대라는 것의 이미지를 바꿀 것이다. 우린 언어의 이미지를 바꿀 것이다. 예, 최악의 세대 하면 되게 좋은 느낌. 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단톡방도 최악의 세대예요. 예.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예. 부각시키려고 나가는 게 아니죠. 78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꽤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찾아보세요. 스마일리님 오늘이 딱 2024년 102일째 되는 날이래요. 올해 계획했던 거 잘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 배우러 다녀야지 했던 거 나름 잘 지키고 있어요. 야, 그래도 100일 넘게 수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몸 많이 좋아지셨겠는데요. 스마일리. 스마일리를 어디서 들었더라?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 게리 올드만 여기 스마일리 아닙니까? 그분 수영하는 거는 뭔가 운동이 되는 수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재활 수영 같은 느낌. 7306님.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데 힘들고 어렵네요. 오늘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힘들지만 일단 될 것 같긴 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좀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요. 응원합니다. 5022님. 배디 주말에 벚꽃 볼 겸 동물원에 갔다가 배디가 생각나서 사진 보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주말에 귀여운 거 보고 배디 생각하는 저 칭찬해 주세요.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캡처의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캡처의 장사가 없어서
라면 꼰대 나갔을 때서도 아 이게 좋지 않은 캡처 짤들이 좀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은 했는데 어쨌든 또 이게 지난번 라면 꼰대 나갔을 때 제가 몸무게 최저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좀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채팅창의 왼쪽에 배성재인가요?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은님. 사촌이 위스키바를 차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술의 다양함에 관심도 많고 정말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요. 인기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딘지 뭐 사실 가보고 싶네요. 예, 지금 뭐 이종문 작가도 왠지 가보고 싶은 군침을 좀 흘리는 표정인데 뭔가 40대가 되니까 확실히 위스키바 하면 어디든 좀 가보고 싶은 느낌을 항상 갖게 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베텐에서 가장 뇌생남에 해당하는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뇌생남 이종범입니다. 네, 본업인 만화가로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근황이 있습니다. 제가 SNS를 진짜 안 하니까 작가님들이 이제 이런 걸 가져오시네요. 예. 네네네네네. 창작자를 위한 취재와 리서치가 주제인데 일단 학술적이죠? 일단 이게는 약간 그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뭐 영화 1987 시나리오 작가님이나 영화 밀정 영화사 대표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취재하는 얘기 듣는 그 컨퍼런스예요. 어떻게 실화 기반 이런 거 어떻게 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웹툰 쪽에서는 이제 실화 취재 이러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언급되거든요. 네네.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간만에 본업 모먼트 좀 하겠죠. 역시 또 약간 그 강연 컨퍼런스 이런 분위기니까. 그렇죠. 이종문 작가의 그 잘 나온 흑백 사진이 또 사용됐습니다. 예. 네. 오늘 잘하고 오시고요. 김응수님이 서 있어 전 배우님이 오시나요? 아닙니다. 예. 분명 이인이십니다. 작가시군요. 그죠. 예. 자,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또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죠. 나 이런 사람까지 한번 취재해봤다. 얘기할 만한 인물 있습니까? 유명인 쪽으로는 없고요. 대부분 제가 취재한 것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것들은 어둠의 세계, 뒷골목의 라이프 이런 거잖아요. 예.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직군. 이런 분들 만나는 것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유명한 분들 별로 안 계세요. 범죄자? 아니요, 비법과 합법 경계를 사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지상파니까 자세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이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뭐 땡튜브 라이브에서 뒷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심리를 주제로 한 뭐 그런 만화를 그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 뭐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은 교도소에서 실제로 범죄자들을 미팅하고 쓰는 분들도 있고. 사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전직 경찰분들 통해서 많이 만나보고. 전직 경찰들. 아니 전직 경찰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지금은 갱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기도 했고 그런 거죠. 땡플릭스의 이제 마인드 헌터라는 걸작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걸작. 예, 그거가 또 그런 맞아요.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링의 기본을 만든 그렇죠.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실제 고증이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거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뭐 보이스피싱 범죄 옛날에 그런 걸 저질렀다가 이제 살고 나오신 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취재 많이 했죠. 그래요. 어쨌든 제가 한니발 같은 한니발 렉터 같은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취재를 하러 갔다가 이제 다른 걸 하게 되겠죠. 한니발 렉터. 큰일 나 소리하시네. 예. 조디 포스터와 이종문 작가를 겹쳐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싫으네요. 저는 바로 끝이죠, 그럼 이제. 자, 1455님 만약에 배형이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회식 장소에 가면요. 네. 그 자리에서 제일 고참 게스트인 털 작가님은 카드 긁을 수 있나요? 정용국이 안 오니까. 어떻게 지금 멤버들은 풀참이에요? 그렇죠. 1차요. 2기 멤버 풀참. 2기 기강 잡는 날이에요. 아,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은데 그럼? 1.5기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예, 개국공신 이제 다 빠졌고 정용국 빼고 정용국 씨가 이제 그날 안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종범, 정리혜인, 유지혜 이런 낀 세대 1.5세대가 이제 2세대 기강을 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는 낀 세대구나. 아쉽다. 네네. 아쉽다니요. 그래서 이거 카드를 긁을 수 있냐? 그렇죠. 왜 카드를 놔두고 다니고 그래요? 열받게. 조용히 일단 PD님을 먼저 보겠죠. 날 이렇게 절벽에 몰아 넣을 겁니까, PD님? 딱 보고 PD님 동공이 많이 흔들리고. PD가 10살쯤 어릴 텐데. 그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PD를 보는 거예요? 아, 보는 거 이제 회식 장소는 이제 그 그냥 회포 푸는 자리잖아요. 아니요, PD님을 보는 건 그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믿으세요. PD가 쓰러져 있어요.
이미 이번엔 PD가 토하고 쓰러졌어. 그럼 나 PD님을 업고 일단 내려가야죠. 예. 빨리. 그렇죠. 계산 누가 하겠지? 계산은 넉살에게. 거기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해야지. 아 근데 또 농담이고요. 이런 경우에 분위기 그런 분부터 해야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겠지 뭐. 미국의 원조가 있어야 된다. 아내가 듣고 있을 텐데.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엔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를 무한으로 돌리는 코너입니다. 그 상황을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하고 저희의 입장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네.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만약에 네. 사연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노글링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어쩌다 보니 자녀가 생긴다면 어쩌다 보니 생기는 분들은 아닌데 내 이런 점은 꼭 물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반대로 절대로 안 닮았으면 싶은 건요. 얼굴이나 신체 같은 외적인 부분 말고 성격 같은 내적인 부분에서 골라본다면요? 아직 와. 이제 전화 이 조금 작가는 네. 뭐 자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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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만약에 있다면. 일단 저는 뭐 네. 어떻게 물려주고 싶은 거 뭐 어지간한 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예? 왜요? 그냥 준수하잖아요 이 정도면. 아 뭘 준수합니까? 준수하죠. 아유 훌륭하죠 왜? 좀 물려주고 싶은 게 딱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내 성정 같은 거? 네? 성정 이런 거. 아 성정 너무 모나서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가 잘 되 계시네요. 예. 저는 근데 성정은 아닌데 키는 물려주고 싶어요. 아 난 키가 크다. 그건 어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 유리한 거니까. 네. 게임 아이디를 물려주라고 하신 분인데 어? 아 그거는 곤란하죠. 죽을 때까지. 그건 혈육도 안 됩니다. 섭종 전까지 오직 나만의 것이죠. 제가 쓰죠. 그죠. 내 아이템 내 거임. 요요력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요요력은 특히나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식욕 같은 건 괜찮잖아요. 식욕은 괜찮은데 살 잘 찌는 체질. 그렇죠. 먹으면 살로 싹 가는 체질. 그렇죠. 예.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싹 다 모아서 살로 가기 때문에 예. 식성은 괜찮지만 네. 체질은 물려주고 싶지 않고. 저도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물려주고 싶은 게 딱히 없거든요. 휘파람 잘 부는 입술? 입술 정도는 괜찮죠. 딸한테. 딸한테 곤란합니다. 아, 딸한테 곤란. 나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약간 그 수염 라인 같은 건 재능이니까 물려주고 싶다 했는데 딸은 곤란하죠. 아, 근데 하나 물려주고 싶은 성정이 있어요, 저는. 뭐요? 대책 없는 긍정성은 있어요, 제가. 그래요. 뭘 봐도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낙관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 성격은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독이 안 쌓인다고. 그런 건 있죠. 공부 잘하는 머리 이런 거 물려주면 좋잖아요. 저도 머리가 썩 좋진 수능 하나 틀었다면서요. 그 성실한 거죠. 아 성실도 테스트로. 성실한 거죠. 성실하면 물려줄 수 있겠다. 근데 글쎄요. 근데 난 배디 정도면 물려줄 거 많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물려주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의외네요. 자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그건 물려줄 만한데 그 뭐요? 센스. 네? 센스. 센스. 센스는 드립력. 어차피 어리면 다 갖게 됩니다. 아 그때는 예. 앞뒤 안 가리죠. 그걸 누르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그걸 누가 탄압하지 않아야 그걸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냥 풀어놓고. 예예. 마음껏 흉통을 물려주러. 앞뒤 빵을. 발성. 남자면 물려줄 수 있죠. 앞뒤 그쵸? 그거는. 그 프레임이라고 아주 그는 예.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예. 절대 안 닮았으면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안 닮았으면 쉽다. 얼굴을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예? 왜 그래요? 아니 저는 제 얼굴에 불만은 딱히 오늘 없는데. 오늘 뭐 뭘 보고 왔어요? 굳이 그러면? 물려줄 필요는 없지 않나. 왜요? 그 옛날 왜냐면 얼굴 보면... 바꾸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네. 제가 얼굴 바꾸기 했을 때 그 참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기 선생님 얼굴 바꾸기에서 예. 잘 나온 경우 없어요. 제 유전자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아 옛날 영상 보면 준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아들은 싫고 네. 딸은 왠지 아빠 닮을까봐 두렵고. 이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예. 일단 제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요? 그런 드립 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한 감각, 재주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글쎄. 제 입장에서는 저런 건 부러워하기 때문에 네. 저런 건 좀 물려줄 수 있지. 말도 성실한 게 낫습니다. 예. 노잼이라도요? 예. 성실한 노잼이 나아요, 말도. 진짜 성실한 노잼과 네. 불성실한 유잼, 드립.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유잼이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식 조크죠. 열받게 하네요. 네. 명이나물 추가님 거 소개해주세요. 만약 크게 아팠다가 회복했는데 자꾸 코에서 고기 냄새를 맡게 되는 이상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늘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오히려 좋다? 아니면 맡다 보니까 질릴 수도 있으니까 좀 괴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고기 냄새가 인중에서 나는 것처럼 상시 착용. 야
코에 쌈장 찍으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배형 사연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게 좋을까요, 과연? 반차 값이 덜 들어서 좋을 듯하고 있는데. 자린급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코로나가 이제 후각을 잃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예 이제 특정 냄새가 난다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24시간 고기 냄새가 나는 이상 증후군이다. 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뭐요?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만화가 지망생이었다가 신인자가 딱 데뷔했을 때 부천에 작업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남자 넷이서 같이 살았는데 예. 그 1층이 진짜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고깃집이었고 거의 하루 종일 손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정도면 한 15층까지 올라올 텐데. 진짜 저는 7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항상 고기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8년을 살았어요. 8년을. 창문을 닫아도 나지 않나요? 나요. 그 무조건 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놀라요 심지어. 그 건물 전체가 그냥 훈연기예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데 그 경험을 한 8년 해봤는데 고기 냄새는요 배고플 때 딱 좋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고통이에요. 그렇죠. 항상 나면 좋은 건 대부분 식초래 그 식물 계열, 식물 계열 나무, 풀 이쪽이고 고기 냄새는 정말 하루에 세 번 딱 좋아요. 배고플 때. 고기는 먹는 게 좋은 거지 뭐 냄새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가 그 맛이지 뭐. 누가 고기 냄새만 맡아요. 입으로 먹으면서 향을 내 머리통 안에서 느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예. 냄새가 뱁니다. 그렇죠. 진짜 안 좋아요. 아까 자린고비처럼 그 냄새만 맡고 배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럼 반대로 하루 종일 맡으면 좋을 것 같은 냄새는 뭐가 있어요? 뭐 꽃향기 아니겠습니까? 꽃향기요? 예, 꽃향기. 그래. 소리는 새소리. 향기는 꽃향기. 요즘 클래식이죠, 클래식. 뭔 일 있어요 요즘에? 뭐가 있어요? 사는 게 힘드신 거 아니죠? 아니요. 괜찮으시죠? 예.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익명 군님 거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건 좀. 아침 출근 시간에 늦잠을 자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와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요. 내가 깜빡하고 잠옷 상태이거나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상태라는 걸 알게 된다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분명 쳐다볼 텐데요. 잠옷을 입고 나왔다? 이거는 그 보통 악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트잖아요. 예를 들면 뭐 캐스터다. 그러면은 경기가 시작됐는데 뭐 원고가 없는 악몽 이런 것처럼. 원래 중계는 원고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악몽 다 세트 있잖아요. 뉴스 할 때 원고 없는 꿈을 꾸죠. 그런 거. 예. 뉴스 그 함을 딱 열었는데 뉴스 원고가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그 신문을 꺼내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펴면서 그 연습을 하거든요. 즉흥으로. 예. 신문 바로. 보면서 뉴스화하는 연습을 하긴 해요. 아, 실제로. 그래서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신문을 찾습니다. 아 근데. 사서 폈는데. 옛날에. 새로 쓰기고 한자들이 막 섞여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 악몽 많이 꿔요. 와. 아나운서들이 꾸는 꿈. 뭐 만화가들이 꾸는 꿈 악몽이야 당연히 저거죠. 예. 그렇게 그 깨봤더니 마감 다음날 이런 거 다 있죠. 있는데 자 신입 사원은 이런 꿈 많이 꾼대요 실제로. 급하게 막 했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는 꿈. 자 잠옷 상태. 잠옷 입으십니까 혹시? 잠옷 아니요. 그냥 일상복 중에 잠옷 용도로 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요. 다 벗고. 아, 다 벗진 않죠. 아 혹시 그. 샷땡, 아니, 기본적인 샷땡 넘버 뭐 땡땡만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미국식 아, 90년대 개그를.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 양쪽 다 아니면은 뭔 소리야? 아니면 목 향수만 뿌리고 자냐고요? 아니면 혁대, 누가 그래요? 혁대만 자고. 혁대라니요. 미국식. 아, 네. 아니 아 그러면 잠옷이 없으면 없다. 뭘 보고 온 거야 오늘? 아니 잠옷이 없다면서요? 예? 잠옷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위아래에 입는 게 있긴 하죠. 아 그래요? 예. 그 뭐길래 말을 못하는 거죠? 아니 속옷. 속옷. 아, 속옷 바람으로 자죠. 그럼 이제 요 사연을 그대로 과몰입 뽑으신다면은 지하철을 탔는데 속옷 상태인 거네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닌가? 아 신발 짝짝이. 혁대가 제일 충격적이네요. 혁대라는 용어가. 요대. 신발 짝짝이는 괜찮죠. 신발 짝짝이는 뭐 참을만하죠. 좀 불편하지만 시야가 네. 바닥까지 안 갑니다 보통. 근데 이제 파자마 상태다. 그러면은 좀 이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잠옷으로도 쓸 수 있는 정말 편한 바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입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바지 같은 거. 냉장고 바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가 많이 입는 고무줄 바지. 네네. 예, 잠옷으로 써도 훌륭하고 일상복으로 써도 훌륭하고. 추리닝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정장을 위에 입고 아래는 그걸 입어도 훌륭합니다. 훌륭할 리가 있나요 그게? 아니 거기 너무하잖아요. 예,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되게 끔찍하네요. 철업디처럼 파자마 입고 방송 가능 라디오. 라디오면 가능하잖아요. 라디오면. 제가 입고 있는 게 뭐 사실 파자마와 크게 다른 차이 아니기 때문에 품이 예, 제가 이렇게 막 차려입고자 않으니까 저라면 잠옷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폰을 꺼내서 마치 무슨 생방 뭐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척할 것 같아요. 아 뭔가 이제 요즘 워낙 이런 게 많으니까 사연 있는 스트리머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컨셉 플레이 같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2부에 돌아와서 N사세 이어갑니다.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사연을 한번 가볼까요? 네. 2735번님께서 혀에서 짠맛, 단맛, 신맛, 감칠맛, 쓴맛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딱 한 가지 맛만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두 분은 어떤 맛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이 맛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매운맛은 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통각이니까. 그렇죠. 아, 벌써 워터파크 개장하신 거예요? 아, 침이 싹 고이는데? 상상만으로? 일단 야. 신맛 전 날립니다. 신맛 전 날립니다. 예, 신맛 날리고 쓴맛도 아 쓴맛이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하나만 고르라면 좀 그렇죠? 쓴맛만 있다. 네, 그건 곤란하죠. 근데 술을 마시는데 쓴맛이 없으면 맛이 있을까요? 별로일 것 같아요. 그 쓴맛이 섞일 때 좋은 게 많거든요. 커피를 마실 때. 그러니까. 단맛과 쓴맛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없으면 커피의 맛. 인생이 쓰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시인이시네요. 근데 예. 하나만 막 느낄 수 있다고 하면은 쓴맛은 제가 보기에 쓴맛은 중요한 급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 뭐예요? 저라면 감칠맛. 감칠맛? 감칠맛. 웬 감칠맛? 써 있잖아요. 이 사연에. 짠맛, 단맛, 신맛이 쭉 중에서 감칠맛도 있으니까. 예. 그나마 저는 짠맛을 좋아하거든요. 단맛은 포기해도 짠맛은 포기 못하는 편인데 네네. 감칠맛이 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칠맛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냥 하루 종일 감미로만 먹겠다? 아니 가장 그 복합적인 맛 아닙니까? MSG지만 입에 털어먹겠다? 뭐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래야죠. 어쩌겠어요. 뭐 밍밍하게 뭔가 이제 향이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 그 배디께서는 어떤 맛을 남기고 싶은데요? 저는 단맛. 단맛이요? 예. 예. 당뇨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예? 당뇨의 위험이 단맛만 나면 단 것만 찾아 먹는 게 아니라 단 걸 감지해서 안 먹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단맛을 못 느끼면 오히려 단 걸 많이 먹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좋아하는 뭐 위스키나 이런 걸 드셔도 예. 그 수많은 향료에서 그냥 달달한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버번 맛이 나는 거죠, 위스키를 마시면. 예. 아 근데 이거는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사연이네요. 사실 먹는 게 중요한 사람에게는 너무 괴로운 양갱 먹는 맛, 뭐든지. 그죠. 뭘 먹어도. 뭘 먹어도 달디단 맛. 저는 그것보다 감칠맛이 날 것 같아요. 감칠맛이 무슨 맛이에요? 고기 육즙 같은 맛.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뭔가 기름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근데 메인과 메인 사이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그 감칠맛이 정확히 이제 저걸로 판명이 됐대요. 단백질인가 기름인가가 지방이 타는 맛이었나? 지방이 뭐, 타는 맛. 뭐 그런 맛이래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한 그 맛이 있다. 조미료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조미료를 입에 맨날 털어놓는 느낌. 아니 전 세계 그 유명한 학자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만든 걸 왜 그렇게 대충 호도하세요? 아니 조미료 이렇게 딱. 아이고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만든 게 바로 조미료 아닙니까? 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실제로 그 MSG 맛이 대충 감칠맛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나마 제일 그 중에서는 복합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메인이 없는데 메인을 AI가 느끼게 하는 맛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고기 맛인가 아니면 생선 맛인가 뭔가 밥 향인가? 아니 단맛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질리지 않을까요? 단맛, 짠맛은 쓴맛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확실한 맛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 이게 질리죠. 무슨 맛이구나. 근데 이제 감칠맛은 네네. 붕둥 떠다니는 맛이. 아니 뭐 감칠맛 뭐 뭔지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네? 아시면서 그래요. 아무튼 이건 굉장히 잔인한 사연이네요. 그러면 통각을 넣는다. 네. 매운 맛을 넣는다. 네. 그럼 뭘 고르시겠어요? 제일 먼저 통각부터 아웃이죠. 통각부터 아웃이에요? 저는 맵찔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매운 걸 정말 못 먹어요. 제가 아마 제일 못 먹을 걸요. 그 만화가 중에서. 그래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입에선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입에선 좋아하는데 힘들어하죠. 다음 날. 예. 네네. 다음 날 아침에 이륙할 것 같은 느낌. 자. 그럼 5747님 거. 네. 만약 내가 우주과학자로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20년 만에 지구로 돌아왔다고 할게요. 첫 번째, 딱 하루만 한국에 있다가 다시 떠날 예정이라면 지구에 도착해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우주여행으로 돈 100억을 받았지만 난 지구에 있는 시간이 적고 다음 비행으로 20년 후에 돌아온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가족 명의로 입금이나 저축을 하시겠어요? 투자를 하시겠어요? 야 투자를 해놓으면 만약에 네네. 코인 같은 데다가 한 100억 박아놓고 20년 강제로 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고 팔고도 못하고 반강제적 가치 투자. 예. 장기 투자. 돌아왔는데
이 풀매수가 네.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말 이거 인생을 건 한판 승부잖아요. 예. 반면에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죠. 폐지. 폐지. 20년을 내가 몸테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예. 없어.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 근데 100억 정도면 전문적으로 굴려주시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잘 투자해가지고 불려주십시오. 얼마나 불리나요 그런 사람들? 수익률이요? 예. 일단 보통 얻는 게 막 은행 이런 데서 4에서 6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퍼센트가 네. 이런 전문가들은 아무리 적어도 7, 8%에서 10% 사이를 안정적으로 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막 15%까지 가면 정말 그 사람은 끝내주는 거고 근데 20년이면은 끝내주죠. 20년이면은 이런 분에게 맡겨놓으면 복리로 막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복리급으로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 복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디에 투자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말로 그 은행 미국 지금 그 네네. 물가가 어떻게 돼요? 아니 그 금리가 어떻게 돼요? 저는 몰라요. 몰라요? 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냥 미국 금리 물어보고 싶어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한국 금리도 몰라요 지금 저. 시장을 이기는 트레이더는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돈 좀 잃어보신 분인가 보네요. 일단 그거부터 20년 만에 지구 음식을 먹게 됐어요. 한국이에요. 예. 한국의 하루 일단 어떤 음식? 딱 하나만 먹어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코스 요리 안 돼요. 하나 먹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먹을 수 있다. 아니. 10개 일단 골라 놓고. 아니. 먼저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다. 아니. 한 아니요? 끼가 아닙니다. 한 끼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돌아오는 시점에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일지 아닐지가 궁금하네요. 우주에서요? 네. 우주에서 지금 20년 만에 왔으면은 이미 뭐 근육도 근손실 많이 됐고. 뭐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EMS 운동 그런 거 해야죠. 아 그렇죠. 네. 전기 지지면서 해야죠. 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그 뭐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뷔페 먹어도 됩니까 뷔페? 뷔페는 한 야 진짜 한식 뷔페. 이럴 때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가니까. 한식 뷔페. 아니 한식 뷔페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하나만 고르고 하나만. 괴로운 거 알아요. 압니다. 그래도 어른이라면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저는 네. 일단 그 한식이니까 네네. 미국식으로 뭐 이제 딱 하나 메뉴 고르는 게 아니라 상차림 고를 수 있는 거죠? 아니. 딱 하나예요. 아 그래도 한 5첩 정도는 줘야지. 와 5첩 반상. 예. 한식 5첩 반상. 예. 가장 무난하네요. 예. 일단 쌈채소 있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육. 꼭 필요하죠. 예. 꼭 필요하죠. 소울푸드. 제육 볶음. 예. 제육 볶음이랑 미역국. 그래도 5첩 반상이면은 꽤 양보했네요. 예. 보통 배선재 DJ 정도면 한 30천 반상 먹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미역국. 미역국. 그다음에 조금 이제 매콤한 차돌 된장찌개. 네네. 예. 아 너무 좋죠. 미역국은 어떻게? 해? 미역국은 고기 기반입니까? 해물 기반입니까? 고기 기반. 아 네네네. 예. 참기름 싹 올라가지고. 그쵸. 저는 지금 이 사연 읽으면서 그냥 번뜩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저거였어요. 옛날 돈가스 있죠, 아시죠? 데미그라스 소스 부어가지고 먹는 얇아가지고 엄청 큰 거. 사라다랑 같이 나오는 거. 네네. 그게 그냥 머릿속에 탁 떠올랐네요. 아 그걸 먹고 싶어요? 네 갑자기. 약간 그래도 이제 한국에 온 미국인 느낌으로. 그게 뭐예요? 만만한 거. 커틀릿. 커틀릿. 그죠. 코리안 커틀릿. 옛날 돈가스 있잖아요. 진짜 그 경양식으로 나온 먹고, 거. 습 먹고 습. 그죠. 처음 시작할 때. 습 먹고. 네. 깍두기 안 먹고. 깍두기 줘야 돼요. 깍두기 줘야 돼요. 그래요. 그 옆에, 주한미군 스타일. 옆에다가 이렇게 꼭 그 콘샐러드 같이 주잖아요. 콘. 예. 콘 같이 주죠. 예. 그린빈. 베이크드 빈이랑. 예. 아 맛있겠다. 100억. 이거 100억은 뭐 그냥 맡겨놓겠죠. 전문가 있는데. 맡겨놓는다고요? 맡겨놓겠죠. 아 노잼인데. 어떻게 재밌게 해보세요 한번. 예?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을 지르면 어떨까요? 아 100억으로? 예. 건물. 부동산 싹 질렀어요. 네. 그리고 20년 뒤에 돌아왔는데 네. 지구가 월 2세 이상처럼 돼 있습니다. 제발요. 쓰레기장. 그렇죠. 집값 다 그냥. 휴지가 된 거지 뭐. 예, 집값 다 떨어지고 예, 땅값 이런 것들 거의 그냥 옛날. 아 근데 대학 시대 수준. 100억이면 충분히. 뭐 꼬마 빌딩 이상은 살 거 아닙니까? 아 빌딩들을 매입해가지고 월세를 받아라. 그렇죠. 20년 동안. 그 아주 가장 안전하죠. 20년 동안 그러면 뭐 월세 올릴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 맡겨. 지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관리하는 분 맡겨가지고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하고. 위임 해주는 거죠 위임. 1년에 50집 올리세요. 아니죠. 세입자 쥐어짜세요. 아닙니다. 돈 없는 아티스트들에게 되게 싼 월세를 줄 것 같아요. 아, 싼 월세를 20년간 주겠다? 그렇죠. 그럼 돌아왔는데 100억이 90억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럼 뭐 괜찮아요? 안 되죠. 아, 그건 안 돼요? 잘 굴리라는 거지. 어느 정도로 불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싸게 주면은 거꾸로 까입니까, 그게? 부동산 불패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과연 그럴까요? 아닌가? 네? 사람은 남겠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20년 동안. 독지가라고 이 사람, 독지가. 빌라왕 종범.
빌라왕 종범하니까 네. 뭔가 그 주범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왕인데 주범 따로 있고 나는 하수인. 자 907이님 거 소개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셰프계의 왕이 된다면 어떤 독창적인 요리를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삭하게 구운 곱창을 쫄깃한 베이글 안에 넣고 불고추장 소스를 뿌려서 깔라만시 탄산수랑 함께 팔면 대박일 것 같아요. 자 곱창을 바삭하게 굽고 베이글에 넣고 불고추장을 뿌려서 깔라만시랑 근데 여기 묘하게 상상은 가는데요. 괴식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탈리아 가면은 곱창 햄버거가 있습니다. 있죠. 예. 드셔보셨어요? 먹어보진 않았고 예. 근데 그 매운 계열인가요? 아니요. 맵진 않아요? 좀 담백한 계열이죠. 그래서 약간 오히려 비릿한 느낌을 좀 느껴서 잘 안 먹게 됩니다. 베이글 곱창 불버거. 네. 일단 베디께서는 이미 한번 굉장한 사업 아이디어를 내신 적이 있잖아요. 뭐요? 드라이브인 돈까스. 그렇죠. 굉장히 드라이브스루 돈까스. 드라이브스루 돈까스. DT. 예. 커틀릿 DT. 근데 그거는 메뉴 개발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나 창안한 거잖아요. 자 이번에 먹자랄답게 어떻게 베디만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일단 핑거푸드로 커팅을 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차 이동하면서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 아 나만 먹나? 네. 기본적으로 이건 베디만의 특징인데 김밥 같은 거는 한 입으로 이렇게 딱 핑거푸드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김밥 스탠다드 길이도 핑거푸드로 드시지 않으세요? 아 그냥 이렇게 통으로 통김밥 뜯기가 좀 짜증나고 네. 그렇게 이제 진짜 먹자랄들은 그런 김밥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그 뭐 흘리고 시금치 터지고. 같은 게 하나 쑥 빠지면 네네, 나머지는 그렇죠. 시금치 없는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모든 걸 드라이브 스루로 만들겠다는 DT, 그 아이디어는 모든 좋네요. 간장게장 DT. 간장게장만큼 먹기 힘든 게 있겠어요? 총각김치 같은 거. 간장게장은 감태 같은 것도 싸서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DT로 먹을 수 있게 개발한다? 어떻게 개발해 그거를? 진정한 DT다. DT의 끝. 갓 구운 뭐 이렇게 토시살 이런 거 DT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거는. 가능해요? 아니 미니 화로랑 같이 주면 되잖아. 위험하게? 차에서? 네? 아니 옛날에 그거 못 보셨어요 영화? 땡땡날드. 네네. 땡땡날드 그 햄버거집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네네. 처음엔 그거를 처음엔 그런 거 DT로 먹을 때 네. 차에다가 이제 쟁반 같은 거랑 식기를 갖다 줬어요 심지어.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땡도날드를 만든 겁니다. 예. 역시 이 먹자라는 편리성, 편리성. 이게 진정한 먹 교양이지 먹 교양. 예. 먹 관련돼서 다 알아. 거기서 약간 이제 절충안으로 차에 받아서 바로 조수석에다 세워놓을 수 있는 거. 네네네. 예. 요즘 DT들은 성의가 없어요. 네. 조수석에 이렇게 제대로 수납할 수 있는 걸 잘 안 만듭니다. 아. 예. 항상 이제 잘못 놓으면 쓰러지잖아요. 네. 예. 내가 정성껏 세워놓고 그렇죠. 가방으로 가려놔야 돼. 맞아요. 그래야 이제 되고, 안 쓰러지는데. 기대나야 되고. 그런 것쯤. 조수석에 에어프라이어 달자 거신 분 있는데. 튜닝 한번 한대요? 인덕션. 인덕션 예. 너무 했잖아. 대시보드 그거 사실 뭐 에어백 말고는 네. 뭐. 안 쓰잖아요, 사실. 남는 공간이죠. 예, 네. 그 뭐 글러브 박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누가 글러브를 넣나요? 엑스트라 그죠? 공간이죠, 엑스트라 공간.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 싹 열면 인덕션 나오게 해가지고 딱 구우면서 열면 이렇게 되잖아요. 빨간 불에 멈추면 한 점 굳고. 예. 정제되면 예. 한 점 굳고. 아니 그런 거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옆에 조수석에 탄 사람들의 기본적인 매너가 안 졸고 가끔 말 걸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바뀌는 거죠. 고기 굽는 걸로 100m마다 한 점씩 고기 굽고 거예요. 쌈 싸는 거 그죠 쌈 잘 예. 싸가지고 먹여주는 거지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메뉴 생각한 적 있어요 타코야끼에다가 그 문어 있잖아요 문어 대신에 새우살을 좀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타코야끼인데 가운데 이제 조미된 새우 있죠 나쁘지 않네요 네. 탱글탱글하게 익혀가지고 삶은 새우에 염지하고 조미를 해서 다 해놓고 그거 한 조각을 탁 넣고 돌리는 거야 나쁘지 않네 내가 보기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새우 야끼 그죠 괜찮은데요 이거는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만들어 보세요 뭐라고요? 먹어보게 네. 우리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건 새우 완자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완자랑 다르죠 그 타코야끼에 밀가루 반죽이라는 게 엄연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네. 먹어보고 싶네요. 만들어 오시고 자 네. 다음요. 5287님께서 만약에 배성재가 KBS 광주방송 총국에 계속 있었다면 지금은 없어진 이 라디오에 트로트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상상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DJ가
땡땡한 남자라는 수식어를 오프닝 때 외치는데 아 그래요? 두 분은 한 문장으로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면 어떤 수식어를 넣고 싶으세요? 어, 이 라디오에 트로트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냥 근데 베디는 그냥 방금 예. 내가 한 대로 땡땡한 남자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땡땡한 남자. 땡땡한 이게 지금 예, 빈 처리를 한 건데 예, 그냥 그죠. 예. 띠리리한 남자였는데 땡땡을 네네.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속이 꽉 찬 아, KBS 광주방송 총국 무려 18년 만에 네. 얼마 전에 그 앞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광주 상무지구 옛날 추억. 그렇죠. 그때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고. 그죠. 예. 예전에 이제 정말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네. 휘황찬란하게 오피스텔만 하나 서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서 있고 다 개발됐군요. 예. 서로에게 져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땡땡한 남자 괜찮은 것 같고 속이 꽉 찬 남자 예. 튼실한 남자 저도 가끔 상상합니다. 그때 원래. 진짜 SBS 시험을 다시 안 봤으면 네네. 그냥 거기 계속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왠지 거기서 또 재밌게 즐겁게 잘 사셨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건 슬프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슬프게? 어. 출발 무등의 아침은 여지까지 지내고 있었죠. 그죠.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부터 네. 9시까지 그러면 이제... 광주 지역의 구청장들이 막 떨었습니다. 아 왜요? 어? 왜요? 제가 광주의 손석희 광주의 어, 시선 집중. 광석희. 어, 예? 광석희. 예, 어. 아, 그래서 본인을 땡땡한 남자로 하면 어떻게? 뭘로 할 것 같아요? 보이스 오브 광주. 예. 아, 좀 신났네, 신났어. 네. 어. 자, 이게 뭐야, 왜? 뭐. 지금 너무 멀리까지 갔어요. 컴백. 땡땡한 남자. 돌아오죠. 땡땡한 남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땡땡한 같은데? 남자가 모든 걸 이기나요? 어. 지금 사연을 만약에 소화를 한다. 비온다님. 만약에 어, 속옷이 티팬티만 있다면 두 분은 입을 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런 사연이 갑자기 왔네요. 난입 사연을 던지셨는데 작가님이 어. 어떻게 지구상에 유일한 속옷 형태가 티팬티예요. 본인은 착용한다 안 한다? 유일한 거라면서요. 네네네. 예. 어쩔 유일한, 수 없다. 유일한 거면 뭐.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요. 어, 갑자기... 비온다님 가서 비 좀 맞고 오세요. 네. 네. 이상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김성환님께 소개해주세요. 네. 손만 대도 타인의 모든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오. 하루에 10명만 치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지정해줘서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내 주변 지인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요. 내 지인을 포기할 수 있나요? 10명 정도면 적당히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명만 치료한다. 거의 국가 권력급 능력이네요, 이거는. 이건 뭐 거의 지구에서 네네. 다 모셔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엄청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모셔가려고 할 텐데. 심지어 모든 병을 완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내 병은 그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위기가 왔다. 왜냐면 이제 범죄 집단이 네. 저를 이제 납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데서도 사실 어떤 가진 이유를 써가지고 네네네. 저를 이제 미국인을 만들려고 하겠죠. 네. 예. 네. 그렇죠.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렇죠? 그 화약고 같은 나라들 네네, 그런 데서 그렇죠. 이제 저를 거의 국가 공인 메딕으로 그렇죠. 예, 거의 모든 권력자들은 곁에 두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그 협상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협상력. 이 10명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슬랏을 반드시 한두 명은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조건으로 아, 일단 그 교황님 다음 포지션으로. 그렇죠. 교황님은 그렇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나는 그렇죠. 몸을 치료하는다. 하루에 뭐, 딱 10명이다. 그렇죠. 성직자죠. 성직자 예. 정도면. 판타지에서. 예. 일단 종교부터 만들어야죠. 그죠? 예? 종교 종교부터 만들고. 아, 종교로 가시나요? 헌금을 좀 많이 받고. 전 돈으로 갔는데. 예? 아, 전 돈으로 갔는데. 헌금. 아, 헌금 돈이구나. 헌금으로.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해 주고 이제 여기 통에 넣고 가세요. 통에 넣고 가세요. 반대죠. 통에 넣고 치료를 받아야죠. 아, 선불로? 선불이죠. 예. 고마운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절박한 만큼 넣으시고. 예. 근데 이제 이거 보통 이렇게 10명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쿼터제 가능합니다. 쿼터제. 이거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몇 명, 돈을 위해서 몇 명,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쿼터제를 할 수 있잖을까요? 대충 통을, 이렇게. 통을 투명하게 만들어요. 교회 가면 가끔 봉투에 구멍 난 데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 아니 지폐 색깔. 지폐 색깔을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로. 저 그 교회 한번 갔다가 네. 다시는 안 갑니다. 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니던 시절 얘기지만. 네네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종교가 나올 만큼 굉장하긴 하네요. 근데 그 쿼터제를 몇 대 몇 비율로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겠죠. 어떻게 정의 대 돈 대 개인의 선택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내 아, 주변 지인이 위급한데 그죠? 네네. 근데 지인이 동시에 두 명이 위급할 일 없으니까 전 두 명까지만 놓고요 일단. 10명 정도. 하, 그럼 누군가가 이제 저라면 사사이. 사사이? 사사이. 아 축구 베스트 포지션. 그죠. 사사이. 사를 이제 의롭게 쓰고 사는 예. 돈을 위해 쓰고 이는 이제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사람. 딱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인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전 지구에서 줄을 설 텐데 네. 사사이를 항상 할 정도로 지인이 많아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쿼터제는 언제나. 저는 제로톱으로 가겠습니다. 제로톱. 예, 폴스 나인. 예, 지인 없이. 지인 쿼터 없습니다. 무슨 삶을 살아온 거예요, 도대체? 지인 쿼터 없이 무조건 그냥 줄을 서시오. 야, 진짜 우리도 캐릭터 잘 나온다. 예, 줄을 서시오. 돈통에도 줄을 서시오. 대단하다. 예. 제가 아프다고 가면요. 예? 제가 아프다고 왔어요. 형,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고쳐 좀 난 곧 좀 있으면 갈 것 같아. 줄을 서시오. 일단 돈통에 줄. 일단 돈통에 줄 서. 돈통을 가져오겠죠 형이. 너 그때 회식 결제 안 했지? 그래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몇 대 몇 대 몇 신장 말씀해 보세요. 뭐 10대 형도 있고. 네. 저는 사사이입니다. 경미 붙여야 되나? 자 오늘 치료받을 분. 자 100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끝없이 올라가겠네. 끝없이. 광고 듣겠습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 이렇게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건 참 재밌네요. 어디에 쓰려고 해도 쓸데가 진짜 없는 얘기. 네. 즐거웠습니다. 자 내일 회식 자리 MC 잘 부탁드리고요. 잘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One more chance 널 생각해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